딴따라라딴따라딴따라라딴 릴렉스.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오.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 장모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장모님한테 추석 설날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허리 즐기고 있어. 괜찮아요? 괜찮은가 봐. 아빠! 아빠! 장모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평상시에 그러면 장모님은 알렉시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알렉이라고 부릅니다. 알렉. 알렉. 알렉아. 자,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쉬운 결혼은 아니잖아요. 국제 결혼이라는 게. 근데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께서 처음부터 우리 알렉스 군을 좋아했는지. 알렉 군을. 장모님에게는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까지 해주면서 애기는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не сразу. То есть нас родители не сразу, конечно, с нами согласились.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이랑 한국이랑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네. 결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지요. 아. 스왓바 у нас была пока только там, но мы планируем здесь тоже пожениться. Поэтому у нас будет две свадьбы. 그래서 저희는 아직 식은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올렸고요. 한국에서는 식 올릴 예정입니다. 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지금 못 치르고 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또 지금 어떤 저희 부모님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부모님이시면 아직까지는 국제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시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알렉이 한국말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한국으로 귀화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여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아내분께서 아버님에게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까? 아빠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사람 표현하시겠어요? 저희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스타킹에 나오게 된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아니, 잘 지내고 그냥... 있는 모습 사랑해.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온 이유가 가장 왔어. 컸거든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많이 이해해주시고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위 알렉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누구보다도 네. 예. 장인어른, 장모님, 이보게 봐주세요. 우리 같이 행복해요. 아. 사랑합니다. 봉필부터 힙합필까지 필충만한 8살 신동들의 신명나는 무대 천재 기타남의 열정의 기타 앙상블 스타킹 기대하십시오. Get the General! 지오디 아니쇼 너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풀 HD 블랙박스 블랙뷰에